자, 이번 경기는 조선의 차오갑사 vs 중국의 아이언맨입니다. 차이나 아이언맨입니다. 병력 수준을 480명으로 중국이 역시나 월등히 많으며 조선 차오갑사는 90명으로 아주 적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대 한 부대 싸움인데 두 부대까지 넣으면 그건 반칙이죠. 과거 중국에는 선에서 레이저가 나오며 하늘을 날아다니며 적들에게 공포를 주었다고 한다. 아이언맨이라. 직역하며 철의 남자. 전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투 시작! 자, 그러면은 중국의 그 아이언맨 친구들 얼굴 한번 봅시다. 아이언맨! 와, 검 봐! 엄청 긴데? 아니다. 야들은 뭐 검의 달인들인가? 검 봐. 와. 딱 그건데? 영화에 나오는 그 오랑캐 있잖아, 오랑캐. 꼭 옷만 바꾸면 독일보병이 독일보병. 오랑캐인데, 오랑캐. 오랑캐. 아, 준시대 때 스텔스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데? 자, 우리는 약해 빠진 이런 수를 자랑하는 차고갑사. 자, 과연 그냥 봐도 물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냥 봐도 나가고 있어요. 자, 상황을 얘기하자면은 여진족, 아, 중국 아이언맨 480명, 아군 조선의 차고갑사 90명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중국은 이게 무기도 무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물량은 베이스인 것 같아요. 종특인 것 같아. 중국은 그냥 기본적으로 물량은 그냥 베이스인가 봅니다. 자, 추석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한국과 중국의 경기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설과 게임 진행을 맡은 BM이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추석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이언맨 직역하면은 이 양반들은 차이나 아이언맨이라고 적혀있어요. 아이언맨이랍니다. 자, 우리도 뛰도록 하죠. 아이언맨. 자, 그냥 봐도 물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 보입니다. 하하. 과연 전투 시작! 자, 중국의 아이언맨과 조선의 자랑스러운 차오갑사의 전투. 자, 480명과 90명의 싸움입니다. 우리 차오갑사들은 호랑이를 때려잡으신 분들입니다. 덤비라우, 넌 뭐니? 자네는 뭔가?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참만, 중국이 녹는데? 자네는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아니, 몰라 몰라. 아직까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용맹스러운 차오갑사냐 아니면 중국의 물량이냐. 일단은 상황을 보고 하자면 중앙쪽은 밀렸습니다. 밀렸습니다. 중간이 뻥 비었어요 지금. 현 상황입니다. 현재 차오갑사 57명, 중국 159명 남았네요. 몽땅 대라!
검을 가지고 노시는 분들이에요. 과연 차오갑사 승리! 오늘은 도미네이션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짜 전쟁 게임이지 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이 방송은 추석 특집 방송으로 보내드린 방송이며 궁금한 병사의 전투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 보고 와라. 조선 차우갑사 90명 배치되었고요, 43명 죽었고 382명을 죽였습니다. 중국 아이언맨 480명이 배치되었으며 손실은 382명이며 43명을 죽였습니다. 이로써 차고갑사의 완벽한 승리!